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살펴보고요. 같이 예, 보겠습니다. 시장은 상당히 좋죠. 끊임없이 제가 대세 상승장으로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다시 조정을 끝내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죠. 다 전고점을 지지하고 거의 뭐 60일선을 지지하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38포인트 올라가면서 시장을 완전히 그 상승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인들이 강력한 그 코스닥 매수로 인해서 코스닥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기관은 대신 코스피를 갖다가 엄청나게 사들이면서 시장을 상승장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뭘 봐야 되는지 참 주도주를 보라고 해도 주도주를 안 보고 있는 사람들은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요. 참 안타까운 것이 예, 제가 볼 때는 진짜 안타까운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수급에서는 일단 뭐 외인들이 코스닥을 강력 매수하고 기관이 또 코스피를 강력 매수하면서 지수를 38포인트까지 강하게 올라붙였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건 뭘까요? 특징적으로 봐야 될 건. 자, 저는 뭐 유튜브에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게 뭐냐 하면 2차전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함부로 팔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아마 끊임없이 했을 겁니다. 뭐 쌍고점이 나와서 뭐 팔아야 된다. 무슨 엉뚱한 소리 저는 하지 못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서 그런 거 믿지 마라. 차트가 전부가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실적을 바탕해서 그렇게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주도주라는 것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멀리 가기 어렵다. 실적이 반드시 뒷받침된다면 그 종목은 멀리 갈 수밖에 없다라고 끊임없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여러분들한테 큰 뉴스가 테슬라가 엄청난 일을 벌렸죠. 테슬라가 무슨 일을 벌렸냐면요. 그 실적이 그 거래량이 상당히 테슬라가 많이 그 팔렸다. 얼마나 팔렸냐 하면 그 매출액 달성이 테슬라 차량 인도가 급증했고요. 또 판매량이 2분기에 전년비 대비 83%를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테슬라의 그 월스트리트 저널들은 각국의 계약자에 인도한 차량 대수가 46만 6천 대로 같은 기간에 비해서 83%가 늘었다고 얘기하고요. 또 테슬라의 차량 인도가 급증한 것은 최근 텍사스주 오스틴의 공장을 확장하면서 생산 능력을 키운 데다가 공격적인 가격 인하에서 수요가 폭풍적으로 들어갔고요. 이래서 오늘 고프로가 강력하게 테슬라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NF가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에코프로가 강력하게 차트 기법으로 말하는 쌍고점을 무시해버리고 신고가를 가버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분명히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2월 6일 날 매수 가담하면서 계속해서 저평가니까 사야 된다 그래서 사주고 지금까지 온 게 지금 수익이 얼마냐 정확하게 521%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잘못된 투자 방법을 하는 것을 두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주도주라는 게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 첫 번째가 주도주.
주도주는 시장을 선도하면서 가는 게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쉽게 꺾이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최소한도 2년에서 3년 정도 상승하는 게 주도주입니다. 따라서 PBR이 14.12까지 갔는데 퍼는 지금 63.6입니다. 이 기업의 실적으로 봤을 때는 100만 원이 넘어갈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하면서 강력하게 15만 원에서 지금 사갖고는 91만 9천 원인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렇게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정별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 가져가야 된다. 두 번째, 투자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주도주라는 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비중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비중. 비중을 1억에 1% 담는 그런 어리석은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아니, 이 사람이 1% 담아서 520% 가봤자 520만 원을 벌지만 10%를 담으면 얼마 될까요? 1억에 1000만 원이면 얼마를 벌어요? 500%면 5에서 2500, 1000만 원이면 네? 500%면 얼마예요?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5200을 벌어야지 500만 원을 벌고 있으랍니까?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 주도주는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이 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세 번째가 또 뭐냐 하면 트레이더에서 하는 잘못된 방법이 뭐냐 하면 이런 주도주가 갈 때는요. 이걸 트레이더를 해서는 안 되고요. 참 이렇게 우상에 가는 종목을 함부로 여기다가 상한가에 대놓고 뭐 여기다 대놓고 이걸 잘라 먹겠다고 시스템 매매를 걸어놓고 여기 올라가면 자동으로 자르게 만듭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가면서 박스권을 만들거나 눌림목을 주거나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야 돈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일원들은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에서 또 사고 다시 눌림목에서 추가해서 있는 돈을 끌어다가 다 사니까 지금 얼마 나갔습니까? 이 돈이. 에? 지금 40%가 넘었다고 그러는데 오늘 40% 66% 갔는데요. 66% 가면서 주식을 더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수익률은 작지만 돈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야 되는데 아니 1% 사건 무슨 돈이 될 거요? 이걸 갖다가 올라간다고 여기서 자르고 나서 무슨 내려가는 종목은 물타기라고 이런 엉터리. 올라가는 것은 수익은 얼마예요? 수익은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무한대예요. 그 다음에 손실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러면 손실을 줄여야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종목을 수익을 제한시켜버리고 잘라서 제한시켜버리고 내려가는 종목은 불타기를 해서 더 키운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 꼭 하시고 싶습니다. 그럼 주도주는 비중을 담고 만약에 돈이 많다 그러면 진짜 예, 억대를 담았다면 이제 후배도 지금 1억 7,500을 담았다는데요. 이 돈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이렇게 해야 돈이 커진 거지 주도주를 꼴랑시 1% 담고는 무슨 돈이 됩니까? 겁이 나서 주식 투자를 하면 주식 투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안전한,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 하면 메인 투자, 개인 투자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안전하게. 안전하려면 주식 투자하지 말고 은행 갖다 놔야지 무슨 돈이 됩니까? 리스크를 걸어야 돈이 되는 거고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크다는 의미고 거꾸로 말하면 수익이 작을 수도 깡통이 날 수 있겠지만 좋은 기업은 깡통 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안전한 삼성전자 사봐야 수익이 크질 않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안전한 현대자동차, 안전한 삼성전자, 안전한 하이닉스, 안전한 뭐 한국전력 돈 안 돼요. 개인 투자자는 그런 거 사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니까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또 SK 이노베이션을 산다고요? 그럼 오늘 얼마나 갔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사야 돈이 되는 게 안전하니까 포스코홀딩스나 사고 앉아 있고요. 그죠? 자, 그럼 안전한 삼성전자 사면 꽈당이다. 안전한 그죠? SK 이노베이션? 예. 뭡니까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 안전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다고요? 아 이거 지금 시초가를 돌파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뭘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에코프로를 샀으면 대박이잖아요. 제 말이 틀리냐고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투자하면 부자가 된다. 유많은 지금 유명한 전문가들 전부 다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무슨 뭐 지금도 삼성전자 반도체는 별 볼일 없다. 제가 여러분한테 무료 방송 준 게 뭐예요? 한미 반도체잖아요. 아, 이거 사면 돈이 커지잖아요. 또 신고 깔라고 가잖아요. 삼성전자 사봤지. 9월 말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사가지고 부자 된다고 삼성전자 사고 앉아있고요. 삼성전자가 9월 말에 지금 수익률이 얼마인지 여러분 한번 따져보자고요. 9월 말 대충 따져봐도 수익률이 예, 38%뿐이 다 돼요. 한미반도체를 여러분이 샀으면 예, 어떤 일이 벌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9월 말 도대체 돈이 얼마 차이가 나냐. 38% 대 얼마예요? 38% 대 188%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잘못된 정보들을 갖다가 수많은 그 유명 유튜버에서 들어가지고 전부 엉터리 같은 방법만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돈 벌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는다는 걸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검증하라. 수많은 전문가도 여러분을 검증해야 이기는 겁니다. 잘못된 투자 방법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배우고 익힐 때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크나큰 실망했을 거예요. 520% 가는 동안 여러분은 테슬라 에코프로 사보지도 못합니다. 사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굳이 가서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하는 LG에너지나 SK이노베이션이나 사고 앉아있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한 건데요. 차라리 에코프로 사고 에코프로 BM 사고 포스코 퓨처엠 사고 LNF 사야 여러분이 돈이 커지는 겁니다. 제가 끊임없이 방송 가서도 얘기했지만 부품주를 사야지 완성품을 사는 거 아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해도 수익률이 달라진다. 또한 올라가는 종목은 피라미딩에서 더 비중을 늘려야 수익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지만 눈을 위로 굴려야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에? 이렇게 굴리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굴리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지만 여기서 굴리면 손실이 아니라 수익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이거를 모른다면 그거 뭐 이격 났다고 뭐 쟤 잘라먹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단타방에서 오늘 두 명이 나왔는데 다 손실. 한 사람은 뭐 1억 5천, 한 사람은 7천만 원. 아이고. 뭐 우리 유리원들이 막 이런 종목에다가 지금 뭐 수익이 지금 뭐 240% 뭐 전부 다 그러니까 기절 초풍합니다. 전부 다. 아니 오늘도 신고가에서 240% 났습니다. 200% 났습니다. 나는 220%입니다. 이런 걸 볼 줄 알아야지 맨 이런 거는 안 사고 맨 가서 이상한 거 무슨 뭐 HLB 예? 이런 거나 사갖고 있고 삼성전자나 사갖고 있고 이게 무슨 돈이 됩니까 이런 게. 그저 땅굴로 하나 내려가지. 여러분이 종목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우고 올바른 투자 전략으로 가야만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진다는 거. 반드시 아무리 장세가 좋아지고 시장이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좋은 주도주를 사지 못한다면 계좌는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이미 대세상승장이라고 끊임없어 저까지 조정 왔다 또 갑니다 그랬더니 자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저점을 높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이걸 믿어야지 시장을. 5월에 다 팔라 뭐 어떻게 됐다 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됐다. 아니 미국 시장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뭐가 어떻게 돼서 뭐가 안 가요. 에?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가고 다우존스도 가고 그죠 신고가 넘어가려고 그러고 나스닥 종합도 가고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전부 비관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경제가 폭망하니 뭐가 어떻게 되니 전부 그래서 좋은 종목은 다 버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 시장은 눈여겨보질 않는다는 거죠. 이미 여기서 끊임없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추세는 이미 돌변해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 주가라는 것은 언제나 밀물과 썰물을 반복해서 간다. 그러면서 가는 거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등을 하면서 가잖아요. 떨어질 때도. 올라갈 때도 똑같아요. 그걸 믿으시고 가면 여러분이 돈이 된다고 그래도 그런 건 안 믿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5월달 5월 말에 주식 다 팔아야 된다고 뭐가 어떻게 된다고 전부 그런 사람들은 비관주의 빠져갖고 어떻게 됐어요? 다 털고 은행 간 사람들은 땅을 치고 하고
또 좋은 종목 들고 있다가 전부 손절한 사람들을 박살나버리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 방법을 배워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전략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셨나요? 오늘은 급하게나마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주도주 가는 거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연일 반도체 소부장 기억하고요. 2차전지 가고 있고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면 여러분은 돈이 안 커집니다. 추세를 믿고 간다. 안전하니까 삼성전자 간다. 안전하게 돈을 적게 보는 겁니다. 예,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복한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좋은 주식으로 부자 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